우리 노동부 장관님, 이정희 장관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. 2013년도에 박근혜 정부 불법 파업 공권력 투입한다 할 때 한국노총에서 우리 장관님 계셨는데 그때 공권력 투입하면 안 된다고 엄청 반대하셨는데 이번에 경찰이 노동자 머리 내려치고 과다출혈 만드는 거 보고 적법한 공권력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. 이 앞뒤가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? 그때도 불법 파업이었는데 그때는 공권력 투입하면 안 됐다고 하고 있고 장관 되시고 나서는 적법한 공권력이다라고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? 저는 항상 그 법을 지키면서 노동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. 지금도 그렇고요. 그럼 지금은 적법한 공권력이라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? 예, 적법한. 그럼 2013년도에는 적법하지 않은, 그 적법한 노조 파업이었습니까? 불법적인 파업이라든가. 그러니까 2013년도 때 공권력 네. 투입하면 안 된다고 어디, 했을 때. 어디에 공권력을? 자, 2013년 12월 20일 한겨레기사인데요. 박근혜 정부 불법 파업 공권력 투입하려니까 한국노총에서 극렬하게 반대했고 이정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이 공권력 투입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. 그때 박근혜 정부는 불법이라고 얘기했거든요. 그런데 한국노총에 계실 때 연구원장께서는 공권력 투입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. 노동운동을 하는 주체로서 그 노동운동의 연대 차원에서 그런 얘기 할 수는 있겠다고 보지만 그럼 지금 입장이 공권력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용자의 입장이 있고 노동의 입장이 있고 정부의 입장이 있는 거죠. 그럼 정부의 입장에서 노동계에서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공권력을 집행하는 그 정부가 그 부분을 아, 그 장관, 노동계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장관님 답변 되게 놀라운데 노조일 때는 공권력 투입하면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적법한 공권력 투입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소신의 변화가 생긴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.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.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그 판단은 공권력을 집행하는 정부가 해야 되는 거죠. 그리고 그건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요. 장관님 답변하셨으니까 아마 국민들께서 판단할 것 같습니다.